반갑습니다. 2017 UBC 10년 콘서트 희망 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원입니다. 네, 가수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소영이 씨, 네. 이렇게 또 MC를 같이 함께 돼서 네 반갑습니다. 자, 2017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이 붉은 달개해죠. 이 달은 우리에게 알을 낳아주고 또 이 아침을 알려주는 동물인데,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예, 집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준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네. 그림을 그려서 대문에다 붙여놨다고 해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불러오는 동물이 달과 그다음에 빛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만났으니까 그야말로 2017년은 붉은 달개 해입니다. 굉장히 밝은 소식들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네? 2017 UBC 신년 콘서트 희망. 그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너무 밝고 너무 환하셔서 자,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늘 해피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요. 자, 여러분에게 환한 햇살을 보여줄 누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실 분. 여러분의 내 인생에 박수를 쳐주시고 현수식을 맞으십시오. 울산 대공원 국문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7 UBC 신년 콘서트 희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 정유년. 자, 소유미씨, 정유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1597년에 정유질환이에요. 아시죠? 네, 네, 알죠. 네네. 임진왜란 이후에 네. 이어서 이분이 두 번째로 침략한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유년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에서 외놈을 격파하시고 그리고 7년간의 전쟁에 끝낸 기쁨의 해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단한 명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명언 중의 명언이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1897년 이 정유년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해인데요.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시기였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네네. 정유년은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이겨낸 역사적인 사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유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밝고 빛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제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밝고 빛나는 트로트계는요, 바로 이분들이 책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2017년 대망예감 신인 3인방이 돼요. 그 첫 번째 무대로 영웅처럼 나타난 트로트의 신인 이명웅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 주한디! 소유미 씨, 네. 2017년 달력 혹시 보셨어요? 당연하죠. 새해가 되면 달력부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올해는 또 얼마나 쉴 수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은 얼마나 되는지 맞아. 궁금하잖아요. 달력 보면요. 제가 노는 날부터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올해는 지금 어떻게 노는 날이 만족할만큼 있던가요? 네, 들어보세요. 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네. 날, 그리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이 모여있는 긴 휴가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첫째 주에는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모여있는 그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열흘? 초대박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입꼬리가 싹 올라가네 그냥 갑자기? 어? 아니 근데 1월 1일 날 5월 달하고 10월 달 얘기가 갑자기 기다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2017년을 따따블로 행복하게 해줄 연휴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을 따따따블로 행복하게 해줄 그녀들이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녀 트로트 아이돌 오로라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17 UBC 신년 콘서트 희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이 되자마자 자 우리 소유미 씨 희망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마구 밀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 또래인 젊은 친구들에게 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작년보다 7.3%가 인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지고 청년들이 일하는 만큼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기,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참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드디어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더 일할 수 있는 장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정책이지요. 아무래도 이 주위 친구들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한시를 못 캐겠어요. 네. 그럼 정년 연장은 네. 기성세대들에게 그렇죠. 최저시급은 청년 세대들에게 네. 아주 희망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저희도 계속해서 노래로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자, 이어지는 무대는 우리에게 정말 노래로 희망을 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남자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남자,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박학기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민 씨, 네. 2017년이 울산 시민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한 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고요. 20주년이면 20살이네요. 그렇죠. 청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네, 그래서 2017년을요 네, 울산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전국에 울산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유민 씨는 울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곶이 아닐까요? 그렇죠. 간절곶도 좋죠. 근데 간절곶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맞이 명소죠. 대왕공원부터 야경이 아름다운 또 울산대교 그리고 사시사철 정말 아름다운 명남 알프스 그리고 힐링우드죠. 신미대수까지 정말 울산에 갈만한 곳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 정말 많네요. 저도 올해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한테 네. 울산 방문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2017년 가요계를 흔들 아이돌입니다. 여자 아이돌이에요. 네. 마틸다라는 그룹인데요. 네네. 이 그룹이 저랑 굉장한 인연이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요? 어떤 네. 인연이? 혹시 제가 아이돌 활동을 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다 알죠. 근데 여기 마틸다 멤버 중에 해나라는 멤버가 저랑 같은 그룹이었어요.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죠? 앞으로 마틸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마틸다 무대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 마틸다입니다! 지금 울산 대공원 동문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7 UBC 신년 콘서트 희망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수많이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새해를 함께하고 있는 거 참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갑자기 또 가족이 생각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관객석을 봤는데요. 네. 가족들이 손꼽잡고 이렇게 무대를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저도 새해 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보냈었는데. 그래서 유미 씨는 새해 1월 1일이 되는데 이렇게 멀리 울산까지 와가지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서운해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이 법적 부양자인 소명 씨 아니에요, 소명 씨.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아빠와 울산에 같이 왔습니다. 아니, 소명 씨 오셨다고? 네. 어디 계셔? 어디? 어디 계시긴요.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아유, 또 우리 딸내미에서 오셨구만. 네. 네. 네, 여러분 다음 네. 순서는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시자 트로트 네 소명 씨입니다. 트로트계가 사랑하는 스타 네 소명 씨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소명 씨입니다. UBC 신년 콘서트 희망 이제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소유미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첫 MC 도전이었는데요. 너무 떨렸었거든요.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 시작이 반이라고요. 네. 이제 반을 오신 거예요. 오늘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울산 시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여러분도. 자, 오늘 이 기분처럼 쭉 2017년 행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어떤 무대일까요? 네, 저희는 네. 오늘 하이라이트 무대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무대는 트로트계의 멋진 신사죠. 오승근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받아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